근데 이 예측과 관련해서는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측이 완전히 틀렸던 사례 이런 것도 좀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사례도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예, 저는 네, 선생님은 최근 이그젬플 많이 갖고 온 저는 이제 옛날 이그젬플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제 가장 유명하게 틀렸던 게 이제 범죄 예측 틀린 건 아니고요. 이제 선거 예측인데요. 이제 1950년대 미국 대선에서 이제 루즈벨트랑 랜던이라는 두 후보자가 나온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떤 그 아마 잡지사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잡지사에서 돈을 엄청 들여갖고 천만 명을 조사를 합니다. 천만 명이 상당히 그 30년대 정말 옛날인데 천만 명을 조사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근데 당시엔 전화도 드물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서 답을 한 사람들만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 결과 랜던이라는 분이 앞서는 걸로 나와서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루즈벨트는 들어보셨지만 랜던은 못 들어보셨잖아요. 루즈벨트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완전 틀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회사는 망하게 됩니다. 돈을 너무 많이 썼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사람들은 미래의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뭐 점을 보기도 하고 이 종교에 의존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두 분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통계학의 발달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 과학적 방법으로 뭔가 우리 미래의 불확실성 같은 것들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 통계학이라는 것이 과연 그 중심에 서 있지 않을까 그런 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널 토의를 모두 마치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슬리도 sli.do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강연 개요에 있는 코드를 입력하시고 질문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질문을 입력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질문을 입력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강연과 토론 중에 들어온 질문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네요. 어떤 건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롯데자이언츠의 팬으로서 롯데자이언츠는 7연패 후 1승을 했고 어제 경기에도 졌습니다. 누적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롯데가 우승할 확률을 연구할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익명으로 질문 주셨네요. 아, 네. 제가 야구학회 회장이지만 개인적으로 롯데 팬인데 연구하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으로 네, 그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역시 익명으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빈도를 내서 문학작품 등의 인문학을 분석하는 사례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단순히 개수를 세서 결과값을 비교하는 수준까지의 통계만 사용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평균 이외에도 표준 편차 분산을 이용해 고등학교 통계 지식을 벗어난 고급 통계식이 사용되었는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이게 이제 그 빈도를 가지고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렸는데요. 이 빈도의 차이를 이제 오차라고 한다면 그 오차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특정 통계량을 만듭니다. 그럼 그 통계량이 이제 어떤 특정한 값 이상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 통계량이 어떤 값보다 얼마나 큰 확률을 계산할 때 그 통계량의 분포가 필요한데요. 이 분포가 이제 요 예시 제가 말씀드렸던 예시에서는 푸아손 분포라는 거를 아니 푸아손 분포 아니지 카이제거 분포라는 거를 따르는 걸로 이론적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배우는 지식보다는 좀 더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빈도수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그 단어 길이의 그 이제 빈도수를 본다고 했는데 그 단어 길이 같은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단어 종류하고는 관계없이 다른 단어라도 네 글자로 된 단어가 있고 다섯 글자로 된 게 있고 그런데 그것들이 소위 말하는 파워로움 모델이라는 걸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 파워로움 모델이 이제 실질적으로 얼마나 근사한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 모형을 이제 적합을 시키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저희가 약간 좀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훨씬 더 복잡한 모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질문 고르시는 동안 제가 이 좋아요를 많이 받은 질문을 하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좀 이게 간단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대학 통계학과는 문과 학생들도 뽑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과 문과 중에 어느 학문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문과 학생들도 통계학과에 진학해서 공부하기 힘들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네요. 어떤 분께서 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저희 학교는 이제 이과에 있고요. 아마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뭐 성균관대 이제 많은 학교들은 또 문과에 있습니다. 문과에 있는데 사실은 그런 문과에 있는 학교들도 들어가면은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수학적인 그 이제 내용들을 공부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학이 싫어서 문과를 갔는데 통계학과를 이제 대학을 가겠다고 하시면 조금 힘드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중요한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 과학 할 때 뭐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그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전혀 수학을 동일시하고 이제 통계학은 할 수는 없어서 일단은 가능하면 이과 쪽을 뭐 제가 이과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문과 출신이 하더라도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기 나름과 그다음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인문 데이터 과학이란 연계 전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연계 전공에도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문과 학생들도 사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또 할 수도 있고요. 뭐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통해서 또 이제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 질문이 이렇게 좋아요를 많이 받은 걸 보면 문과 학생이신데 통계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수학뿐만 아니라 예, 뭐 문과 학생들도 얼마든지 예, 통계학자에 도전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또 혹시 골라주신 게 있습니까? 예. 아직. 네, 천천히 골라주십시오. 예, 역시 익명으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범죄 예측에서 그냥 데이터 기반으로 특정 인물이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 하면 도덕적으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우려를 또 해주셨네요. 네, 네,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예측은 아마 하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게 꼭 범죄 예측 관련된 뿐만 아니라 뭐 치기 질병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그렇고요. 데이터가 그 데이터가 누구로부터 나온 건지를 알게 되는 상황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익명화하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뺀 상태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게끔 이제 통계적 분석 방법을 개발하는 게 저희 쪽에서는 하나의 과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희귀 질병 같으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중앙병에 걸려서 의료비를 많이 낼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뭐 보험회사 같은 데서 이 사람 아예 보험 자체에 가입하는 걸 거부하고 싶어 하겠죠. 그 경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어떤 사람 손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용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뭐 의료 서비스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료라는 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양날이 칼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무조건 막아서만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련해서 떠오르는 것이 어떤 분들은 이 데이터가 나중에 정말 돈을 받고 사고 팔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라고 네. 보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거에 네. 대해서도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뭐 데이터라는 게 사실 이제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결합이 되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프라이버시 얘기를 했는데 프라이버시라는 게 하나로는 이제 드러나지 않는 게 이종의 데이터를 합치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드러나서 본인이 알려지고 싶지 않은 정보.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 지금 그 아마 혹시 보고 계신가요? 뭐 네, 저도 이제 넷플릭스 그 이메일 돌려막기로 하면서 여러 번 보고 있는데 그 학생 때 그랬고요. 지금은 저도 그 낼 만큼 벌고 있어서 지금 돈 내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경진 대회를 하는데 추천 시스템을 그 처음 할 때 굉장히 성공을 거둬서 두 번째 경진을 또 하는데 두 번째 경진 대회 할 때 그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첫 번째는 평점 정보만 줬다가 두 번째는 성별 뭐 그다음 나이 이런 정보를 주거든요.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IMDb란 다른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을 시켜서 사람들이 그 이제 익명화된 정보를 알아낸 거예요. IMDb에는 뭐 실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 개인 정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원래는 내가 이제 소위 말하는 비식별화를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냈는데 그걸 가지고 알려진 딴 데이터베이스하고 합쳐가지고 그다음 이제 정보 같은 것들이 새로 추가 정보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다른 거 질문 혹시 또 골라주신 게 있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주제가 주제인 만큼 질문이 정말 많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아, 예, 골라주신 질문이 있네요. 역시 익명으로 올려주신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수만 명에게 접촉을 시도해서 약 1,000명의 응답으로 전체의 여론을 추정하는데요. 과학적 통계학, 과학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으로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예, 질문해 주셨네요. 제 질문 보느라고. 아,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 지금 조금 전에 임채영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이제 리터스 다이제스트 그 얘기하고 일목상통하는데요. 거기서 소위 말하는 확률 표본으로 안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뽑았을 때 그 회사는 뭐냐면 전화번호부라는 전화번호는 1930년대 굉장히 부자들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화를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샘플을 뽑아서 소위 말해서 바이어스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률 표본으로 대표성을 지닌 것만 뽑으면 1,000명으로 충분합니다. 그 당시에 갤럽이 1,000명 정도로 뽑아가지고 루즈벨트가 이긴 걸 예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표성을 띈 걸 뽑는 걸 중요한 거죠. 근데 요즘 같으면 이제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게 한국도 어떤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집 전화 없고 휴대폰 전화만 있는 분이 많거든요. 전화번호 보시면 이제 유무선 비율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도. 근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여론조사 결과들이 좀 상당히 달라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에서 그 유무선 비율을 정합니다. 비용 절감, 기타 등등 뭐 나름대로 이 비율이 최고다 이런 걸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표성을 띠느냐 안 띠냐 그게 중요한 거지 1,000명으로는 충분한데 그 1,000명이 대표성을 잘 띠냐 안 띠냐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또 아까 골라주신 질문이 어떤 거였죠? 골라주신 질문이 거의 똑같은 건데 이게. 아, 그런가요? 네. 예. 뭐 비슷한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시 익명으로 그 올려주셨는데요. 랜던이 선거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통계 예측은 왜 랜던이 이긴 걸로 나왔을까요? 표본 추출에 오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네, 오류 가능성에 대한 기본적으로 네. 같은 질문인데요. 그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그 1,000만 명을 보내려면 그 1,000만 명의 주소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주소를 알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들이 전화번호부. 당시에 근데 그 전화번호부가 당시 전화가 있었다는 증거는 되게 잘 어느 정도 산다는 거고요. 또 다른 이제 정보를 이용했던 게 어떤 동호회나 이런 데서 발간하는 뭐 잡지라든지 이런 데 이제 그 이제 멤버들 이제 회원들 이런 사람들에서 주소를 찾는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하다 보니까 편향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 는 되게 경제적으로 미국이 힘들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에 뭐 실업 자가 900만 명 이상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좀 잘 사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했고 또 1,000만 명한테 보냈는데 실제로 돌아온 거는 240만 명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응답률도 낮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편향 때문에 결국 이제 데이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성을 못 띠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그 오류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갤럽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갤럽 맞췄다고 말씀하셨는데 갤럽이 계속 두 번인가 연속으로 맞춰요. 그 이후에. 그래서 갤럽이 이제 뜹니다. 근데 그 다음에 틀려요. 근데 틀렸던 이유가 뭐 몇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맞히긴 맞췄지만 아까 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80%로 트럼프를 맞히는 거랑 그죠? 50% 근사하게 맞히는 거 어느 게 더 잘 맞냐 문제인데 갤럽이 맞히긴 맞췄는데 그 차이가 많이 나게 맞히고 있었는데 박빙의 경우에 의해서 틀려 뒤집어진 거죠. 그럼 그 정도까지 잡아내는 거는 좀 더 대표성을 갖는 방법을 썼어야 되는데 당시로서는 그런 방법을 안 썼기 때문에 이제 갤럽도 그 상황에서는 이제 틀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 질문 한 두 개 정도 더 받을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또 골라주신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역시 익명으로 올려주신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야와 협력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공이나 연구가 잘 된 사례도 많은데 실패 사례도 많은가요? 성공한 연구와 실패한 연구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당연히 실패한 연구가 훨씬 많죠. 네, 실패한 연구가 이제 실패한 연구는 출판이 안 되기 때문에 알려져 있지 않고 성공된 연구만 출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성공한다고 알려있지만은 대부분의 그 과학자들이 좀 불면은 마음으로 실패한 연구 때문에 머리를 찧었던 날이 훨씬 많습니다. 제 머리가 빠진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선배들에게 배울 때 연구는 원래 실패하는 거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습니다. 정말 예, 실패한 연구 속에 성공한 연구들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하나 정도 더 받을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예, 한 개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시 익명으로 올려주셨는데 유쾌한 강연 잘 봤습니다. 통계학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고 약간 주관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통계적인 방법으로 내린 결론을 검증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제 생각에 검증하는 법이 따로 있다기보다는요, 그 결론을 내렸다는 게 저희가 통계적 검정을 사용했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계적 검정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걔가 어떤 확률로 틀리는 검정인지를 저희가 같이 제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이제 보신 분들이 판단을 하게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인문학에서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경우에 제가 한 5% 정도로 틀리는 검증을 사용해서 그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다면, 그 중력파 탐지 쪽에서는 99.99936%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틀리는 확률이 0.0003% 정도인 테스트를 이용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제공을 해서 좀 보완하는 정도로 저희가 검증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직 뭐 그 읽어드리지 못한 질문들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셨거나 이 생중계 참가자이신 경우에는 저희 재단 홈페이지 icaos.org에서 질문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 강연자께서 직접 답변을 달아드릴 예정입니다. 네, 두 분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뭐 소감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예, 먼저 임채영 교수님. 네, 오늘 그 강연에서 좀 뭐 통계학이 할 만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들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수학하고 뭐 달라 보이기도 하고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밑에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가면은 수학하고 아주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또 전혀 다른 건 아니라서 그 수학 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차원 저기 저는 그 제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중학교 때는 제가 유전공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천문학과를 가고 싶었거든요. 네, 지금 어쩌다 보니 통계학자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임채영 교수님 얘기인데, 그 사실은 이제 유명한 통계학자 조지 박스 자서전 제목이 Accidental Statistician인데, 저도 그런데 원래 꿈과는 상당히 뭐 전혀 관련 없이 여기저기 뭐 천문학도 하고 싶다는 유전학도 하고 싶다고 했는데 통계학자를 됐더니 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원하는 걸 다 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꿈이 너무 많거나 진로를 아직 결정 못했으면 통계학으로 오십시오. 예,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5강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수학 파트 1의 대망의 마지막 강연입니다. 5강의 강연자는 4년마다 열리는 수학계 가장 큰 행사죠. 세계 수학자 대회의 2014년 기조 강연자이십니다. 바로 고등과학원의 황준묵 교수님이십니다. 고차원 비유클리드 공간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패널로는 수학계의 대표적 신성이시죠. 오성진 박사님께서 출연하셔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미니 강연도 준비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파트 2에 접수를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서둘러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파트 2는 파트 1보다 더 쉽고 더 실생활에 유익한 강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 강연은 실생활에 뭐 다양하게 활용되는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예, 수포자분들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월 25일부터 시작될 이 파트 2는 수학이 다른 학문에 적용되는 사례를 더욱 다양하게 보여줄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몇 주 쉬고 파트 2 수학 크로스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